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드디어 오버워치2의 신규 영웅 탱커가 공개되었습니다. 이름은 라마트라라고 하는데요,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라마트라 배경이야기도 벌써 올라왔으니 일단은 배경이야기부터 함께 보시죠. 라마트라 배경이야기. 와씨 대박, 벌써 나와. 난 옴닉을 전쟁으로 이끌기 위해 창조됐다. 하나 내가 바랐던 건 우리 동족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것뿐.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적이다. 우리는 탐구했다.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. 우리는 명상했다. 세계와 그 속에 위치한 우리 자리에 대하여. 우리는 인류와 공존하고자 했지만 인류는 그들 세상을 나눠 가질 생각이 없었다. 인류의 꿈을 위해 얼마나 많은 몸닉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. 더는 안 돼. 우리 종족은 단 한 세대만 존재한다. 이유하면 모두 너무나 빨리 죽는다. 우리만의 자리를 찾는 것이다. 그래야만 한다. 함께하지. 우리 같이. 미쳤다. 모든 몸닉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다. 대박. 오버워치 리그 그랜드 파이널의 개발진들이 직접 나와 설명해줬는데요, 열 섹터의 리더라고 하고요, 제냐타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. 스토리도 드디어 조금씩 풀어나갈 예정인 것 같은데 PVE도 진짜 기대가 되네요. 더불어 라마트라의 플레이 특징도 간단히 얘기해줬는데요, 두 가지 형태의 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. 팀원을 지켜주는 방어 형태의 폼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폼, 변신을 하면서 싸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니 마법을 쓸 것 같기도 하죠. 진짜 역대급으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영웅 인데요. 12월 7일 경쟁전 이 시즌의 시작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아참, 참고로 라마트라는 2019년에 폭풍의 서막에서 둠피스트와 함께 등장했던 그 관심 옴닉이라고 하고요. 하지만 탈론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아니지. 관심이 가는군.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, 여러분들은 이 라마트라라는 영웅 도대체 어떤 스킬을 갖고서 나올 것 같나요?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의견 주신다면 한번 스킬과 궁극기도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.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더 다양한 스킬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,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유바. 그나저나 라마트라 말고 이마트라는 없나요?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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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트. 죄송합니다.